그럼 지금은 아직도 네 맘속에 유은성 씨가 있어? 어. 유은성 씨는 몰라도 난 아직 은성 씨 좋아해. 어, 지연아. 아, 정말 왔네. 그럼 온다고 했잖아. 근데 뭘 두고 갔길래 쉬는 날에 회사를 나와? 아, 태블릿. 여기에 의상팀 회의 자료를 담아놨는데 놔두고 갔거든. 쉬는 날에도 열심히구나. 나 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? 글쎄, 그날 다 못한 말을 하려는 건가? 유은성 씨가 내 연인이었는지 물었던 날 너 회사에서 전화 와서 급히 갔잖아. 맞아. 솔직히 오늘 너한테 전화하면서 걱정 많이 했어. 내 고백을 들은 이후로 네가 나를 멀리하면 어떡하나. 우리가 1, 2년 친구도 아니고 야, 그런 일로 멀리하긴 좀 그렇지. 물론 그날도 말했듯 난 네 마음 못 받아주지만. 그래서 유은성 씨한테 돌아갈 거야? 아니. 그럼 나한테도 기회 줄 수 있잖아. 당장 내 마음 받아달라고는 안 할게. 대신 나한테도 가능성을 열어줘. 지연아, 그런 식으로 너 잡아두고 싶지 않아. 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있는데 기회란 말로 애매한 입장 취하면서. 아니, 사람 마음은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거야. 설령 내가 네 마음을 못 잡는다고 해도 그냥 포기하느니 시도라도 해보는 게 나아. 지연아.